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유진구 씨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평일이 됐는데 또 도시락 먹방을 할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집에서 가져온 김이고요. 그 다음에 반찬으로는 일단 계란말이하고 무생채, 김치 이렇게 있고요. 밥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일단 김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뭐 많이 찍어줬네. 아, 김에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고요.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 무생채도 한번 먹어볼게요. 무생채도 정말 맛있고요. 김에 싸서 밥이랑 싸서 밥에 싸서 먹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집밥 좋아하시나요? 여기는 비록 밖이지만 또 밖에서 먹고 또 맛있거든요. 이거 엄청 맛있네. 물론 집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모양이 많이 뒤틀려졌거든요. 제가 집에서 봤을 때는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요즘 도시락 먹어도 주로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많이 드시잖아요. 아, 물론 그것도 진짜 맛있는데 저는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도시락 맛있거든요. 오. 또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주로 도시락 드시면 주로 어린이 친구들은 학교에 소풍 갈 때? 그럴 때 자주 드시고 어른이 되면 또 놀러 갈 때 도시락 사올 수 있잖아요.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스스로 도시락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요리한 거 엄청 좋아하는데 워낙 못해가지고 저희 엄마 직접
만들어주시는데 계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역대급 깡손이거든요. 저희만 말씀으로는 내가 직접 만들어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라 이게 많이 하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시원했었는데 많이 더웠었는데 이젠 좀 쌀쌀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언제 시간 되신다면 아니 이제부터라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에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무생채는 거의 다 먹었고요. 이제 남은 게 밥이랑 김하고 김치, 계란말이 이 네 가지 뿐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계란말이 엄청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지금 넉넉하게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밥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점심시간인데 배만이 고프실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먹어 가거든요. 응? 뭐야?
제가 있는데 근처에도 좀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밥은 다 먹었군요. 김에다가 계란말이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먹방 역시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구 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